하얏트로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의 카니보어 단식 한 달간 변화 총정리 1탄에 이어서 2탄입니다. 저번 영상은 위의 카드를 참조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3주차, 4주차에서 어떤 식단과 활동, 컨디션 변화가 있었는지 나누고 꿀팁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3주차부터가 진짜 순수 카니보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러 가보시죠. Follow me! 3주차부터는 1000칼로리 부근으로 고기 섭취량을 맞추어주고 풀먹인 소와 양고기만 먹는 카니보어를 시작했습니다. 1000칼로리라고 해도 지방질의 소고기를 500g 플러스 마이너스로 먹었습니다. 이게 제가 먹은 1000칼로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식단입니다. 주의점. 1000칼로리로 제한하는 이 식단의 주의점은 평소에 일반 다이어트로 칼로리 제한, 식단 제한을 해왔던 분들에게는 비추천한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8개월 정도 고기와 영양제를 약간 먹어주어서 몸의 세포들을 채워주고 신진대사를 올린 분들이 하셔야 요요 없이 큰 배고픔과 영양 부족 없이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외식이 없었습니다. 단식의 경우 24시간보다 단식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었고 40시간 단식이 두 번 들어간 날이 있었습니다. 40시간의 단식을 할수록 몸이 체지방 태우는 법을 익혀서 그런지 예전보다 먹는 양이 적어도 배부르고 1일 1식이나 다른 단식을 할만했습니다. 제 몸의 지방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깥의 음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 좋아하던 100% 다크초콜릿도 먹지 않고 있었고요. 키토 간식 같은 것도 안 먹은 지가 수개월 되는데 12일 날에 먹은 소고기 양이 너무 부족한 데다 디저트 욕구가 차올라서 퀘스트 프로틴 쿠키를 한 개 먹었어요. 100만 년 만의 간식인데 정말 꿀맛이었어요. 운동의 경우 엄마와 아빠가 저희 집에 오셔서 일주일간 한 번의 35분 근력 운동, 35분의 유산소 운동을 짐에서 하고 나머지는 평소에 8,000보 정도 걸어주었습니다. 꿀팁!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카니보어 식단을 하면 변비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원래 육식 식단을 하면 변비가 사라지는데 평소보다 먹는 양이 적어져서 그런지 변비가 생기더라고요. 이때는 온 찜질팩을 해주면 변비가 해결됩니다. 3주차부터는 매일 핫찜질팩을 배에 해주었고요. 식사 후에도 배가 찬 느낌이 나면 핫찜질팩을 배에 해주었습니다. 4주차지만 카니보어 식단으로는 2주차인데요. 이때가 저에게 가장 고비였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카니보어 식단을 지혜롭게 꾸려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고 온갖 스트레스가 겹쳐지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키토제닉 식단을 하다가 카니보어 식단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키토플루라고 하는 몸에 적응 증상, 불편 반응이 저에게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카니보어를 공부하고 이 시기가 지나고 보니 저는 키토플루를 겪고 있었더라고요. 이때는 제가 무기력증과 피곤함을 겪고 있었는데 저는 이게 단지 저의 스케줄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때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키토플루였습니다. 이 시기는 감량폭도 살짝 적어지는 정체기가 슬슬 시작되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약간 다운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4주차가 끝나고 휴지기를 맞이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라든지 외식할 때 고기만 먹어야 하다 보니 재정의 압박도 한몫했고요. 그러나 이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저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직시하고 제 식단에 대해 바이오 해킹한다든지 카니보어에 대해 더 공부하면서 발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주차 40시간 단식을 들어가기 전에 감자, 새우, 기버터를 배불리 먹고 40시간 단식에 들어갔으나 소고기나 다른 고기류를 먹고 단식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저탄수화물 고지방할 때와 다르게 무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보통 10시에서 11시에 졸리고 4시에서 5시에 잠깐 깨는 수면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때 깨서 30분에서 어떤 때는 2시간까지 뒤척이고 다시 자서 8시에서 9시에 기상했는데요. 자는 동안은 정말 푹 자기 때문에 수면 부족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후 카니보어 3주차, 4주차부터는 깨지 않는 깊은 수면에 들어갔답니다. 운동은 근력 운동을 30분 한 번 해주었고 1만 보 걸은 날은 3번, 그 외에는 3,000보 정도 걸어주었습니다. 4주차가 제게는 고비였는데요. 7주차를 지나고 있는 지금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컨디션이 매우 좋고 꾸준한 감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니보어도 초반보다 매우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수로 제가 무엇인가를 안 하면서 얻게 된 결과입니다. 다음 두 달차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니보어 식단은 계속 연구되고 발전되고 있으니 다음 영상과 정보도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세상의 모든 다이어터들이 조금은 더 배부르고 건강하게 살이 빠지는 것을 돕는 다이어트 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